좀 더 다가봐요. 오! 봐. 갑자기 6.6점. 헐! 매니래. 매니 확률이 86%래. 과학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나 지식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너 여자야, 남자야? 제 성별은 특별. 너 목소리는 여잔데? 기술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얼굴 인식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얼굴 가지고 성별이랑 나이, 뭐 체질량 지수, 심지어 뭐 기대 수명까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가지고. 그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그걸 한번 해볼 건데요. How normal am I? 내가 얼마나 노멀한지. 내가 얼마나 노멀한지. 처음 이제 외모 지수를 보세요. 얼마나 그 매력이 있는지 좀 더 다가봐요. 갑자기 6.6점, 아까 시장 4.7, 7.3점. 헐, 매니래. 매니 확률이 86%래. 아니, 이게 머리를 흔들면 뭐가 좀 내려간다고 했었어. 진짜네? 응. BMI도 BMI? 이게 이렇게 하면 막 눈썹을 내리면 낮아져요? 계속 바뀌고 있어. 81살? Not bad. 나는 64% 노멀. 55% 노멀. 이게 사실은 진짜 얼굴 인식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이 인공지능이 정말로 한 사람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가? 이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프로젝트예요. 이게 백인 남성의 경우에는 가장 정확하고 특히 아시아인일수록 그 예측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백인 남성의 경우에는 99%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데 이 비율이 흑인 여성의 경우에는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어요. 애초에 그 데이터 자체가 백인 남성의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인종 그리고 다른 성별의 결과값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편향된 데이터에 기반해서 AI를 분석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편향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편향성이 AI의 편향성이 성차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의 채용 시스템이 AI 채용 시스템이 성차별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AI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감점을 한다는 거죠. 가령 뭐 여대를 나왔다 혹은 뭐 여성 클럽에 얘가 참여를 했었었다 이런 식으로 남성들의 지원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떤 특정한 단어들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점수를 더 주는 지난 10년 동안 남성 지원자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고 그 결과 AI가 남성이 더 적합하다라는 걸 스스로 학습을 한 거죠. 수정도 거쳤는데 결국 이런 논란이 깔끔히 해소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이 AI 채용 시스템을 폐지했거든요. 요즘 많은 기업들에서 채용 과정에서 그렇죠. 이 AI 면접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특정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을 수 있을까? AI를 만들 때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의 다양성이 이제 결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집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차별적인 요소 또는 편견적인 요소들이 그냥 뭐 사람이 만들어낸 그냥 이 사회 문화적으로 존재하고 과학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나 지식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젠더 편향적인 그런 요소들이 또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좀 맹신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갖다 그것부터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성분리 데이터, 성분리 통계 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통계가 많이 있지도 않고요. 데이터를 그렇게 관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번역기 프로그램에서도 되게 성차별적인 그런 번역이 이루어질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 이거 되게 애용하는 번역기거든요. 저도. 여기다가 한국어로 제가 애인 있어? 라고 물어보면 Do you have a girlfriend?로 번역이 돼요. 왜 girlfriend지? 러버도 아니고 주체를 그러면 이성애자 남성으로 애가 상정을 하고 있다는 건가? 여성형, 남성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현실에 있는 그 성 편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 결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내 친구는 간호사다. 네. 이거를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봤는데 아미가라고 나오잖아요. 이 아미가가 친구의 여성형 표현이거든요. 간호사인 내 친구가 여성일 거라고 전제하고 이 아미가라는 표현을 쓴 거죠. My friend is a doctor라고 해볼게요. 아미고라고 하잖아요. 아미고는
친구란 뜻의 남성형 단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번역기는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한 그러네요. 번역기다. 실망입니다. 데이터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데이터 전에 이 AI를 왜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뭐에다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그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개발하려고 하는 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을 했을 때 그게 잘 될 것인가. 핸드폰 음성 인식 서비스라든지 그 AI 스피커 이런 것들 이름부터만 봐도 일단 뭐 시리, 코타나, 아리아 여성적인 이름을 그렇죠. 따와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너 여자야, 남자야? 궁금하시겠지만 저에게는 성별이 없답니다. 너 여자야, 남자야? 제 성별은 특별. 너 목소리는 여잔데? 친구끼리 성별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목소리로 바꿔줘. 죄송합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목소리 바꿔줘. 마음에 드는 목소리로 바꿔보세요. 얘는 바꿀 수 있나 보네요. 총 네 가지가 있는데 둘이 아까 저희가 들었던 목소리는 둘이고 만나서 반가워요. 윤정이도 여자 목소리네요. 유리도 있어요. 반가워요. 마지막으로 우호가 있는데 만나서 반가워요. 그럼 총 네 가지 종류 중에 세 가지는 여성 목소리고 한 가지만 남성 목소리로 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따로 설정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는 다 여성의 목소리인 그렇네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목소리 그 설정이 여러 개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여성의 목소리를 더 친근하게 느껴서 그렇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계 목소리는 항상 여성이었잖아요. 우리가 뭐 자동응답 서비스도 그렇고 맞아. 뭐 내비게이션을 틀어도 그렇고 이 음성인식 서비스의 역할 혹은 정체성이 비서다라는 점도 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 같아요. 여기서는 인간과 AI 관계가 결코 동등하지 않잖아요. AI는 인간이 지시하거나 질문하는 거에 그냥 수동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좀 보조하고 지원하고 응대하고 서비스를 맞춰주는 일은 항상 좀 여성의 일로 여겨져 왔었는데 근데 이게 인간 사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AI로 넘어와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기계 목소리는 여성이다 이런 게 또 확대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인식은 또 계속 뿌리박힐 것 같고 계속 순환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최근에는 이런 거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성 정체성 없는 약간 성중립 목소리를 만든 곳이 있어요. 그 주파수가 153Hz에 딱 음역대라고 하더라고요. Q라는 목소리거든요. 이름부터가 성중립적인 것 같아요. Hi, I'm Q, the world's first genderless voice assistant. Think of me like Siri or Alexa, but neither male nor female. My voice was recorded by people who neither identify as male nor female, and then altered to sound gender neutral, putting my voice between 145 and 175 hertz. 이게 153으로 맞춰졌을 때는 이게 남자로 생각하면 또 남자로 들리고 여자로 생각하면 또 여자로 들리네요. 그리고 신기하다. 애플 카드라고 해서 애플이랑 골드만삭스랑 같이 만든 신용카드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성차별 논란이 있었어요. 부부가 같은 경제 조건인데 남편이 아내보다 신용한도가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높게 나온다. 이런 왜? 증언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AI가 성차별을 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의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기 때문에 알고리즘에서 편향이 어떻게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사전에 알게 되기가 쉽지가 않고 차별적인 결과를 통해서 사후적으로 확인된다라는 좀 특징을 보여줘요. 이 일련의 모든 단계에서 공공성이 좀 확보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설계되고 제조되는 단계는 주로 이제 민간 기업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설계되었는지 어떻게 프로그래밍화 되었는지 는지를 공개하도록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2019년 6월 Women at the Table이라는 이제 여성 단체에서 AAA Affirmative Action for Algorithms 알고리즘을 위한 잠정적 우대 조치인 거죠.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개발 주체들 역시 젠더를 비롯한 어떤 다원적인 인적 구성을 확보해서 처음부터 이런 알고리즘이 특정한 어떤 편향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에는 죄가 없다. 아주 열심히 하는 애들인데 문제는 사람이다.
사람이 바뀌어야지 결국 정확하고 뭔가 오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차별을 인지하는 것부터가 일단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심하라라는 게 있거든요.